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음향예술인협회 윤상철 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부회장 박재범입니다. 예. 일명 썰마초라고 합니다. 네, 저 이번에 썰마초님과 이번에 저희 협회에서 4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이태원 마초 스튜디오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 주제는 일단 우리 윤상철 이사님 어떤 거 하신다 그랬죠? 집에서? 저는 집에서 하는 믹싱, 보통 홈믹싱이라고 하죠. 집에서 가진 장비로 믹싱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할 것이고요. 우리 마초님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 장비를 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랑 연결해가지고 믹싱을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레벨을 통해서 최대 그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뭐 그거 이외라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궁금한 거를. 궁금한 거를 많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한테 많이 빼가셔야 돼요, 이번에. 그렇죠. 많이 빼가셔야 되는데 준비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번에 홈에서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헤드폰, 이어폰 이렇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헤드폰이나 이어폰, 많이 사용하는 헤드폰, 이어폰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모니터도 해보고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헤드폰 앰프를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헤드폰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 참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음향예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또는 학생 회원 가입 하신 후에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참가비를 내고 참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가비는 3만원, 단돈 3만원이죠. 그리고 참가비로 참가 신청하시는 분들도 페이스북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페이스북이나 kare.or.kr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걸 잘 확인하시고, 그거 확인하시는 김에 가입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 가서 확인하는 김에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검색하면 되냐면 사단법인 한국음향예술인협회 가입하시고 거기서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이곳 마초 스튜디오, 이태원 마초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오후 1시에요. 오후 1시입니다.